오늘은 구름이 너무 이쁜 날인데 덥겠지? 일단 고. 적성장 섰네요. 적당한데 차를 세우고. 아, 뭘 사지? 적성장은 완전 패션의 메카야. 먹을 게 없어. 옷만 팔아, 옷만. 어, 거기는 속옷. 하는 거 죽석 구이기. 아씨, 반찬인 것 같다. 아씨, 먹을 거 좀 사가려고 그랬는데. 먹을 게 너무 없는데. 아. 이거 건어물이고. 아, 뭐야, 꽈배기도 없어. 여름이라 그런가? 안주거리 좀 사가려고 그랬는데 먹을 게 너무 없어. 아우, 큰일 났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순대는 어떻게 팔아요? 4,000원이야. 순대도 하나 주세요. 네. 대박. 꽈배기 뭐 있어요, 꽈배기가? 그거 말고 팥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팥. 고로케. 아. 참살 5가지. 팥. 팥 두 개, 고로케 두 개 주세요. 설탕 팥 좀 묻힐까요? 그게 뭔가요? 아, 설탕 안 묻혀도 돼요. 네. 캠핑장 왔다가 장성 거 알고서 왔는데 먹을 게 없네요. 아니에요. 너무 더우니까. 더워서 그런가? 여름이라 그런가 보네. 안 더우시라고. 네. 고로케, 꽈배기, 순대. 가서 이걸로 한잔 해야죠. 갑니다.
분식집 가갖고 여름이라 장날이라도 뭘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 와, 선풍기를 안 틀었는데 바람이 이렇게 너무 시원한데? 매미 너무 시끄럽고 태양은 장렬하고 잔디는 너무 초록초록하고 구름도 이쁘고 여보. 네. 아이고, 벌써 퇴근했구나? 그렇지. 나 이제 다 하고, 앉아서 레몬진 한 잔 먹고 있었어. 자리가 아주 유용하더라. 아까 오일잔 갔는데, 뭘 만들어 파는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포기하고 있다가, 그 위에 도넛집 있잖아. 도넛집 옆에 튀김집이 있더라고, 떡볶이랑. 그치. 거기 가서 튀김이랑 순대 사왔어. 잠깐 씻으러 간 사이에 제가 와서 내 남은 안주 다 먹었어, 씨. 저쪽에다 더 먹으라고 놔뒀어요. 자리 잡았어. 야, 고기 있잖아. 그거 먹어. 그 옆에. 어? 오늘은 잔디밭에 세팅을 하러 나왔습니다. 텐트는 2, 3인용. 좀 작은 빈티지 텐트. 그래서 이 정면에 창문이 없고 이 사이드 스트라이프랑 꽃무늬 커튼이 엄청 레트로하죠. 원래는 안에 이너 텐트가 있는데 저는 이너 텐트를 잘 안 써서 이렇게 그냥 항상 하는 1인 세팅. 안에서 보면 저 창문이 저렇게 레트로예요. 꽃무늬가 완전 할머니 고쟁이 바지 같은. 이렇게 앞에 세팅도 해주고 하루 때 힐링 캠피스 하루 때인데 제가 좋아하는 하루 때. 혼자 다녀도 의자는 보통 세네 개를 갖고 다녀요.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그냥 쓰는 데다 갖다 놓으려고.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직접 만든 스트라이프 타프. 타프가 캔버스 원단으로 만들어갖고, 웃긴 거는 차광은 좋고, 여름에 쓰기 좋은데, 비가 세요. 방수가 안 돼. 그래서 완전 피크닉용이고, 요 옆에 물결도 집에서 샘플로 이게 제작했던 애들인데, 모양 살리려고 밥그릇 대고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려. 블랙홀츠 레거시 체어. 알루미늄 주문으로 해갖고 완전 튼튼하고. 나중에 누구 물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절대 부셔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네이처 톤즈 박스형 테이블. 여기 접혀요. 요 앞에가 확장 다리가 요게 이렇게 해서 접혀요. 안으로 확장형. 오늘의 세팅은 여름 세팅이라 이렇게 선풍기에 열었습니다. 제 얼음을 책임져주는 소머스 저그들. 얘는 빈티지 스탠리 워터 저그. 그리고 옆에는 그냥 물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펌프질 해갖고, 뭐 그릇이나 이런 데서 잠깐 물 청소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엄청 귀찮았는데 씨. 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날씨 너무 좋지? 너무 좋아. 그치? 땀을 흘려요. 여기도 시원해. 어, 거기도 편한 거 같아. 어. 어. 니가 준 그거, 니가 사놓은 거, 갑오징어 그거. 어때? 맛있어? 맛있던데? 어, 괜찮을 것 같아. 그거에다가 치즈 그거, 떡, 저 치즈 떡 넣고. 치즈 폭, 치즈 폭. 세상에 좋아하고. 치즈 폭탄으로 올렸지. 반반? 좋기도 하고. 너무 웃긴 게 뭘 해먹는 게 너무 귀찮아, 지금. 아까 그 산 거 튀김은 아까 먹었는데, 한 3분의 1 남았는데, 샤워하러 간 사이에, 고영희 씨가 오셔갖고, 드시고 계시더라고. 너무 배는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쪽 뒤에다가 놔줬어. 그래. 그러니까. 아주 내가 다 구석에다 놔주니까 딱 배 깔고 앉아갖고는 안 가고 있더라. 테이블 랜턴 두 개가 다 꺼졌어, 바람이. 있는 뭐 와도 돼.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 과자 먹으면서 불 먹이나 해야 돼.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갑오징어 볶음인데 맛있게 먹으렴. 오늘 아침은 어저께 사놓은 도넛이랑 고로케. 오우, 너무 헤비한가? 아직은 좀 더워. 아. 와씨, 뱀이 막가갖고 뭘 하나 했더니 개구리를 잡아먹고 그 숲으로 갔어. 와씨.